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우주에 나가서 보이브로 들어가게 되죠. 보이브 들어가서 보이브에서 취소를 하죠. 예.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비법 월경. 예. 그냥 일반 도광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사상. 예. 사상 뭐 문제면 사상 쪽으로 가는 거고. 예, 예. 주로 이제 뭐 기독교. 예. 뭐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발언을 하고 다녔다든지 약간 그러면은 이제 사상 쪽으로 가고 사상. 남조선 가다 잡혔다 무조건 정치범. 정치범 이렇게 분류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비법월경만 안전부로 넘어가고 네. 나머지 두 건은 전부 다 보위부에서 데리고 데리러 와요. 그냥 각 자기 소속 네. 예, 그 예를 살던 뭐 곳에서 함경도잖아요. 네. 함경도 어랑 그러면 네. 어랑 보위부에서 바로 와서 데려가는데. 네. 뭐 소위 말하는 송이차가 와서 데려갔죠. 송이차가 네. 바로 보이브로 실려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안전부로 넘어가면은 네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예. 그렇게 좀 심각한 건이다 그러면 바로 데리러 와요. 한 한 보름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성년자여가지고 뭐 그 교화소, 교도소 뭐 이런 데는 안 가신 거예요? 조사를 받고 조사 받을 때 보니까 남한 사람보다 남한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이 조사하는 보위부 직원들이 남한을 너무 잘 알고 하긴 우리 네. 국정원 들어가니까 국정원 선생님들이 북한을 더 잘 알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조사를 제가 뭐 대한민국 와서 국정원에서도 조사 받아봤는데 조사의 레벨로 따지면 예. 난이도로 따지면 예. 남한 국정원 수준이 한 2, 북한이 한 10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정말 0.1초라도 제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바로 걸려들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어떻게 뭐 환경이 어떻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남한으로 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채널들을.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냥 질문이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당연히 다 알고 얘기하니까 너 뭐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로 예. 그렇게 신의주로 잡혀 나오는 분들 대부분은 남한으로 가다가 잡힌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 남방 지역으로 가다가 보통 그렇게 많이 탈북 루트를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 저기 어디지? 신명을 통해서 단동을 통해서 신의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북송될 때. 예. 근데 저쪽 뭐 동북 삼성 쪽에서 잡히면 아무래도 그냥 도문이라든지 쪽으로 나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쪽은 거의 안쪽에서 잡혀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조사를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 어떻게 루트의 그 길 이정표까지 다 깨고 있어요. 야.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거짓말도 못하고 뭐 그냥 성실히 조사를 받고 저는 성실히 받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예. 같이 잡혔던 사람들 중에 예. 유일하게 예. 안전부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아 근데 우리 그 김주찬 대표님은 처음 봤을 때 이미지는 굉장히 그 선하고 정말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의외로 또 이제 북한 말로 하면 요 미꾸라지처럼 그저 쏙쏙쏙쏙 잘 빠져나가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변방대 감옥에 있을 때 네. 이제 북송되기 딱 전에 단동 변방대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네. 여러 번 그렇게 붙잡혀 나갔던 친구였어요. 네네. 그 친구가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지 그 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를 이 친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일 먼저 뭐 제모부터 하더라고요. 앉은 그 변방대 감옥에 앉아서 온 몸에 털을 다 뽑았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를 최대한 어리게 해야 맞아요. 예, 강도가 좀 낮아져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모를 다 하고 저한테도 예. 하라고 하고 아무튼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이야, 네, 안전부로 제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거는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예. 뭐 체면이요,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맞아요. 일단 예. 네,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나간 지 한 30분 되니까 아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야, 맞아요. 네.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지 뭐 또 혁명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안전부에 넘어가서 좀 거기서도 또 조사를 받잖아요. 아 안전부 직결소에 한 아 직결소 몇 개월 있다가 나중에 어랑 감옥으로 이송돼서 하는데 그때 이미 제가 몸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 어랑 좀 탈북자들이 많으면 이 호송을 빨리 오거든요. 예. 왜냐면 하도 많으니까 계속 직결소에 사람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회령, 예. 뭐 남양, 원성, 무산 뭐 이러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탈북자들이. 예. 그러면 예. 그쪽은 이게 허송화로 빨리 와요. 빨리빨리 가는데 저같이 아무도 없어. 나 하나 데리러 맞아요. 와야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거의 한 몇 개월 있죠? 한 8, 9개월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이 자꾸 앞으로 가요. 남방이 앞에만 되거든요. 네. 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거기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앉아있으면 죽을 때 됐단 얘기예요. 보통은 앞에 있는데 좀 데리러 안 오잖아요. 그러면 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걸리죠. 제가 이제 뭐 정신만 있는 거지 몸 상태는 거의 그냥 시체에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어랑에 가서 3일 만에 저도 재탈북을 하셨어요? 아니 정신을 잃고 에? 왜요? 그냥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완전히 이제 몸 상태가 다 가가지고 허약 걸리가지고 그렇죠. 영양실조 치면 한 3단 막 이렇게 해서 죽기 직전에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감옥에서 나도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이송을 해가지고 그때 좀 의식이 돌아왔거든요. 의사가 죽었다 이제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해서 안전원들이 저를 이제 그때 절차는 저도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제 어디를 보낼지를 정하는데 재판 받기 딱 전에 제가 쓰러지다 보니까 저를 버렸어요. 그냥 시체처럼 시체 처리한다 생각 얘네도 어차피 죽을 건데 안에 들어와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버리고 갔거든요. 그 버려서 저는 살았죠. 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안전한 새끼들이 야 그 아새끼들 나쁜 새끼들 아니 기억에서 그런데 아니 사람이 굶어서 죽을 때까지 그 죽물이라도 먹였어야지. 그게 원래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을 주긴 하거든요. 옥수수 빵빵 불린 옥수수. 예예. 예. 그거를 진짜 요만한 이런 그 윤 그릇에다가 반도 안 되게 줘요. 예. 근데 그것만 먹으면 결국은 죽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몸이 조금 살아 있을 때는 다른 뭐 아등바등 해가지고 뭐라도 주워 먹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점점 몸이 가니까 뭘 주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는 것만 먹으면 제가 보니까 한 두 달이면 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거기서도 얘가 우리 여기 안전부위 안에서 죽으면은 만약에 죽으면 이 사람들도 책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지죠. 네. 그러니까 밖에다 책임 회피하라고 말든지 네. 어떻게 버렸다라고 버린 거죠. 예, 했는데 다행히도 살아남으셨네요. 네, 다행히 저는 의식이 네. 있어가지고 예예. 그래서 아 나는 자유다 이제. 예. 너무 기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난 이제 자유구나. 그래서 막 집까지 거리가 한 시간 거리거든요 걸어서. 예. 근데 한 시간을 아등바등 집까지 간다고 버둥버둥 하다가 한 시간 뒤에 한겨울이었어요. 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자리에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가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거의 기다가 뭐 거의 다리가 뭐 말을 아예 안 들으니까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고향에 가다가 소위 말하는 구루빠 있잖아요. 구루빠 거기 잡혀가지고 고아원을 가게 됐어요. 예. 고아원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몸 다 추스리고 예. 그리고 다시 도망을 나왔죠. 야, 역시 도망을 나와야 돼. 이게 네. 한번 이제 북송되고 한 사람들이 다시는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네. 다시 나가야 된다. 마약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너희는 근데 꼭 갈 거야. 다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 잘 오신 그렇죠. 거예요? 네. 중국에서 조금 계시다가 네, 중국 잠깐 이제 중국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는 한번 그렇게 막 라오스, 태국 이런 루트를 가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예. 그런 루트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날 잡히던 뭐 하면 죽더라도 예. 빨리 좀 결정나는 대로 가야겠다 해서 몽골 국경 넘어가지고 몽골 네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4년도에. 2004년도에. 네.